우리는 오늘 1919년 3.1 독립혁명과 1960년 4.19 민주혁명 정신을 기초로 한 우리 헌법의 수호를 위해 그리고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또한 5.18 광주 민주항쟁과 60 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불의한 정권에 맞섰던 모든 의인들, 수많은 촛불들의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정권의 회개를 바라며 기도하고 호소합니다.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.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습니다.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선거에 정보기관, 군대가 개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너무도 조직적으로, 너무도 대량으로 여론 조작을 자행했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. 이를 은폐하려 한 경찰 간부들의 거짓 발표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.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1년 전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도 엄청난 범죄이지만 오히려 이 정권하에서 벌어진 은폐 조작, 수사 방해와 위압이 더 큰 범죄입니다. 미국의 대통령 닉슨도 상대당을 도청한 사실보다 그 이후 진실 규명을 방해하면서 저지른 권력 남용과 사법 방해 행위가 퇴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. 이제는 특검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.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국정원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. 수사권을 주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.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. 국민을 누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정권은 피연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. 정권 담당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. 국민 앞에 약속했던 그리고 취임식 때 헌법 준수를 선서했던 그 초심, 그 겸허함을 되찾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.